안녕하세요. 오늘의 평생 레터 MC 경남 창원에서 온 서미숙 상임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곳에 왔는데요. 힌트 나갑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아, 둘은 아니지만 시원한 바다가 펼쳐지는 곳 바로 제주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전국에서 센 언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언니들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가보시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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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라는 특성상 마음이 좀 부풀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전국에서 하는 활동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떠지는 행사인 것 같고 정색해진 우리 남한의 욕망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오늘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와우! 행사에는 국내협의회 여성문과위원장님과 여성운영위원 그리고 제주지역 여성자문위원 등 300여 명의 여성자문위원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이 진행됐습니다. 권애영 여성부의장님의 개회사와 고충홍 제주부의장의 환영사 등이 있었습니다. 이어 김관용 수석부의장님의 기조 강연이 있었는데요. 평화통일을 위해서 여성자문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담당 발등입니다. 여성이 먼저 나서야 돼요. 여성이 함께 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조국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참가자들은 조별 토의 등을 통해서 평화 통일을 위한 여성들의 역할과 실천을 논의하면서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힘차게 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제주에서 이렇게 행사가 뜨겁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리어 날짜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머니로서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각자 맡은 역할의 또 여성으로서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특유한 섬세함, 결집력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통일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역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새로운 미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세계 속의 대한민국, 더 단단한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6,500여 명 여성위원님들 정말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 21기 여성자문위원회 역할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알차게, 단단하게 해봅시다! 화이팅! 워크숍에 이어서 제주 여성 컨퍼런스 행사도 열렸는데요. 컨퍼런스에서는 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과 북한 인권 증진과 탈북민 지원에 대한 여성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주에서 열린 여성들의 특별한 만남 어떻게 보셨나요? 유쾌하고 섬세하고 실천력이 있는 여성들이 힘을 모은 만큼 평화통일의 길을 활짝 여는데 여성들이 더욱 앞장섰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여성위원들의 활동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성이 만든 통일은 저는 만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파주를 1박 2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왔는데요. 정말 손에 잡힐 듯 가까워서 이로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만홍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만드는 통일은 사랑이 아닐까요?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따뜻하게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랑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한라에서 시작된 평화의 바람이 백두까지 불어가기를 바랍니다. 평화 통일의 바람아 백두까지 불어라!